유튜버 빠니보틀이 일반인 DM을 박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빠니보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표지가 담긴 스트리밍 사이트 화면을 찍어 게재했죠. 이에 빠니보틀은 우영우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끔찍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우영우를 안 봤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네티즌 A씨는 DM을 통해 끔찍한 세상은 아니죠. 안 보면 그만인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빠니보틀의 멘트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말 별 의도 없이 하는 말이라도 조금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가끔은 너무 아슬아슬하다. 기분 나쁘셨으면 미안하다. 라고 덧붙였죠. 해당 네티즌의 말대로 빠니보틀은 가끔 아슬아슬한 면모를 보여 팬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6월 빠니보틀은 두 찐따가 스트리머와 1박 2일 여행 가면 생기는 일이라는 영상에서 했던 말실수 때문에 수위가 아슬아슬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었죠. 당시 빠니보틀 들은 유튜버 곽튜브와 여자 스트리머 마젠타 우정인과 함께 떠난 영상을 영상에 담아 올렸었습니다. 해당 영상 후반부에서 이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마늘을 구워주냐고 권하는 말에 빠니보틀은 혹시 몰라서? 라고 물었죠. 빠니보틀은 자신의 말에 웃는 여자 스트리머를 가리키며 알아들었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 곽튜브가 탄산수 뚜껑을 열다가 흘렸는데 이에 빠니보틀은 질질 싸네 아주 그냥 이라고 말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한편 빠니보틀은 네티즌 A씨의 DM에 혹시 농담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라고 답장하며 해당 DM을 캡처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박제했죠. 이와 함께 빠니보틀은 불편러가 지배해버린 세상 이건 진짜로 끔찍 이라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에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담치곤 너무 딱딱한 말투라 오해한 것 같다. 나도 안 보긴 하는데 굳이 싶은 행동을 한 것 같다. 일반인 DM을 왜 박제까지 하냐? 그냥 안 보면 되지. 엄청 티내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가끔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는 빠니보틀의 행동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